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간 김중원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도 당당히 또 1등을 하셨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번에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갑자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사실 목표감이 많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을 오프라인에서 못하시니까 이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네, 수상소감 이야기하신 것으로. 운이 좋았고요. 아무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투자자들한테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에서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 베스트 애널리스트께서 그것도 몇 관왕이십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 하셨죠? 3회 연속. 3회 운이 계속 좋아서 다행스럽게 3회 연속 하고 있습니다. 겸손 발언을 또. 아닙니다.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펀드매니저 분들도 1등을 하신다는 것은 김중원 전략가님의 이야기에 가장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날고긴다는 펀드 매니저분들도. 그런 분의 이야기를 매주 월요일 들을 수 있다는 건 저희로서도 아주 큰 수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아주 좋은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주간 김중원. 이번 주도 주요 증시 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주식시장의 경기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 모멘텀과 관련된 지표가 제가 이제 중요한 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미국에서 나오는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표 그리고 수출 지표 수출이야 열흘마다 한 번씩 나오지만 ISM 제조업 지표 이렇게 나온다는 점이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ISM 제조업 지표에 대해서 시장 시각은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표 자체가 60을 넘어서 굉장히 올라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도나 영국 등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갈 룸이 많지 않다는 게 시장 시각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내수가 중요한데 미국은 아직까지 6월에 보면 델타 바이러스 변이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5월 이후 미국 평균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우양하는 게 이제 그림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인이 되고요. 저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도 오늘 보면은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소비주의 모멘텀이 기대된다. 이런 게 있었듯이 6월도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일부 주에서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됐는데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미국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선될 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중요한 점은 ISM 지표 중에 신규 주문입니다. 이 지표가 한국 수출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한국 수출은 바로 우리 실적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ISM 신규 지표가 전월에도 거의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최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경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기대될 수 있고 또한 6월 이제 7월 1일 날이죠. 먼저 나오는 수출 지표가 잘 나온다면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에 발표되는 수출 지표가 더 좋습니다. 그 얘기는 1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2분기 그걸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좋아하는 지표 두 개가 모두 나온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증시 흐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골드락스 증시 말씀드렸는데 요즘 느끼실 겁니다. 이게 정말 팀장님 말씀하셨던 골드락스구나. 진짜 큰 조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막 급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꾸준히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골드락스 증시 흐름이 계속해서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골드락스 증시 속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300선까지 넘었고 그래도 불안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조금 불안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 강세입니다. 요즘 우리가 금리, 국채금리와 테이퍼링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 사실은 그쪽은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계속해서 테이퍼링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원, 파월 연준 의장 모두 온건한 통화정책 발언을 계속하면서 국채금리가 안정돼 있는데
의외로 달러가 강세입니다. 지금 보면 일시적으로 92까지 상해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많이 조정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초위험 자산도 자금도 주식시장 오는 게 아니냐를 기대도 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는 뭐 반갑지가 않죠. 여러모로 보면 그런데요. 그래서 달러 강세로 뭐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제 그림 보시다시피 금 가격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달러 강세가 걱정되는 게 물론 이제 달러 강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금 가격도 조정을 받고 시장 내에서 금융시장 내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테크니컬이 부담이 되는데 이제 그 부채입니다. 이제 달러 강세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선진국, 신흥국 모두 다 정부 부채가 늘어났는데 저런 식으로 주요 신흥국들 부채 늘어난 모습을 보이는데 신흥국은 기축통화국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달러 강세에 우려가 높고요. 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신흥국들의 경기 펀더멘탈도 지금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뭐 올해가 백신 경제로 뭐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상당히 좋았지만 최근 뭐 우리나라도 다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듯이 신흥국 주요 신흥국 모두 다 선진국과의 백신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면서 백신 경기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증시의 이익 전망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초 위에 뭐 라틴 신흥국, 유럽 신흥국 여기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아직까지 이익 전망 양호한 모습이고요. 또한 주가 수익률도 더불어서 보시면 유럽 신흥국이 가장 높은 주가 수익률을 코스피 이후에 보여주고 있고 라틴도 양호한 점. 뭐 그래서 사실 3월 달에 금리가 굉장히 미국 금리가 뭐 1.7까지 갈 때 달러는 그때 오히려 약세였어요. 예, 많이 못 올랐어요. 네. 예. 근데 원래 달러하고 금리하고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예. 그때도 이상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 이상한 국면인데 그렇지만 결국은 미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뭐 통화정책의 전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추세적 강세를 간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신흥국 부채에 대해서는 계속 코시어스하게 봐야 되지만 그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뭐 체크는 하시지만 지금 당장은 경기가 좋은 거를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다는 건 생각보다 강세 폭이 크다는 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제 컸기 때문에 예. 이렇게 꼭 나쁘게 볼 부분은 아니고요. 안전자산 선호라기보다는 이제 경기가 미국 경기가 지금 유럽이나 뭐 사실 유럽 쪽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는데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미국 경기가 뭐 민주당 정부 이외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고 재정 적재도 확대하고 백신도 계속 잘 접종이 되면서. 네,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점. 이러다 보니까 미국 통화 자체가 전 세계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하는 점이 달러의 강세 지금의 이유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요. 네네. 다 나와 있고 네네. 코로나 완전 끝났다라고 네네. 체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도 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그랬습니다. 손꼽아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서 그게 좀 계속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만 네네. 노이즈일 뿐 흐름을 거스르는 이슈는 좀 많이 네. 제가 말씀드렸던 바람. 게 이제 그 네. 바이러스 변이라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는데 이제 네. 백신 개발자들이 소변이 1, 2년 내로 나오는 소변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백신은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2차 접종까지 완료됐을 때 델타 변이가 이제 감염 그 면역성이 높다라는 예. 점 이런 점으로 계속 변이는 있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장의 노이즈는 얘기하지만 아직 그걸로 인해서 펀더멘탈을 바꾸는 요인들로 작용은 하지 않고 계속 변이 바이러스 얘기들은 나오지만 중요한 건 백신을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분기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주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금리 네. 인상 이슈가 있는데 성장주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그 시장의 색깔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
올해 금리가 계속 오를 때 금리는 마냥 오르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 않다. 제로금리가 어찌됐든 지금 연준의 시각은 2023년이기 때문에 제로금리라는 중력이 있는 논화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고 오르다가도 다시 떨어질 거다.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의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올해는 실적 장세다. 중요한 건 실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치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어디 나오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얼마 잘하고 있나 지표하고 금리하고 그려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일치해요.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요. 금리가 한 달 전부터 뚝 떨어지면서 성장주가 으쌰으쌰 힘을 내는 이런 진짜 모습이 보여서 아, 금리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성장주 투자냐라고 보는데 예. 그거보다는 이변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온 결과고요. 원인이 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실적 전망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올 초 이후에 계속해서 가치주 실적 전망이 크게 개선됐던 건 맞는데 최근 한 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달라졌어요. 최근 한 달부터 물론 이제 주가도 바뀌었지만 그 주가에 바뀐 원인은 전망치가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이게 키 드라이버죠. 물론 이제 금리는 거기에 따른 결과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실적 전망이 다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가치 성장 특정한 스타일이 아니라 올해는 이게 잘 나온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상반기에는 가치주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주 투자가 유효했던 거고 이걸 들으면서 그렇다고 계속해서 성장주가 또 실적 개선이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장주 쪽이 다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성장주가 아웃퍼폼하고 있지만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투자 전략은 가치 성장을 넘어서 실적 개선되는 업종과 종목에 좀 더 접근해보고 너무 금리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말자. 기본적인 실적에 집중하자. 사실 이제 투자하면서 이렇게 실적에 집중해도 되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의외로 10년에 의외로 뭐 실적 잘 나와도 빠질 때도 있고 뭐 창영 같은 게 실적 안 좋은데 오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결국 뭐 5년, 10년 단위로 이제 실적이 좋아서 장부 가치도 올라가고 EPS 평균도 올라가는 이 주식이 좋았던 건 맞지만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판단하는 실적이 분기 실적이 잘 나올 때마다 거기서 맞춰서 좀 업종도 움직일 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실적에 따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 얘기하는데 펀더멘탈 체크에 충실히 하면서 또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소비주들 개선 기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정말 실생활에서 체크해 보면서 투자에 할 때 도움이 되는 뭐 이럴 때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투자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깃한 얘기였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걱정했었던 금리, 인플레이션 혹은 뭐 이런 이슈들이 아까 계속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고 걱정하지 않을 수준이라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분석이 됐고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주식시장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네네네.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그것이 또 기업의 어떤 현금 창출에 기여하는 그 본연의 가치, 본연의 모습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시장. 그렇죠.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뭐 어디 방송에서 나가도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다. 물가가 엄청 오른다 해서 온통 그쪽에만 보고 금리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장담하면서 말씀드린 게 너무 걱정할 이유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냥 그거보다는 실제 펀더멘탈 부분을 보고 실제로 조금 더 기업 실적 발표되는 거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월간 도매 판매 지표들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더 꼼꼼하게 체크보면서 분기 실적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의외의 노이즈가 될 게 집중이 아니라 기본 키팩터가 될 거를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투자 전략을 이제 정리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 성장 금리
뭐 테이퍼링 이걸 좀 다 떠나서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곧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실적 개선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6월 이후에 보지만 뭐 소프트웨어, IT 가전, 뭐 IT 하드웨어 이런 업종들이 뭐 상반기만 해도 올해 다시 이렇게 주도 업종으로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6월에는 실제로 주도 업종으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안 돼서 그럼 어느 업종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빠르게 개선되고 있냐라고 보여지면 주로 이제 가치하고 성장이 다 혼재하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철강, 2차전지, 증권, 화장품 등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렇게 전망치가 빠르게 개선되는 업종에 관심을 갖고 평소에는 더 이제 실적과 관련되는 기업 뉴스 및 정보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전략을 짜나가는 게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업종 상승률 가장 높을 것 같은 업종이 뭐예요? 이익 전망치가? 지금 보면 이제 계속 잘 나오는 게 이제 철강. 철강. 네, 2차 전지 쪽은 잘 나오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선 반영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철강을 말씀드리는 게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잘 나올 수 있고 뭐 PBR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지금 국면은 2005년, 6년 지금 0.6배인데 한 0.9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계속해서 증시가 좋다 보니까 증권 업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분기로만 보면 뭐 하반기까지 보면 모르겠는데 국제 유가가 벌써 2분기 중에 74불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에 대한 계속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최고로 꼽는 베스트 전략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